초까지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. 와, 안에 밥무스인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와, 진짜. 우와! 우와. 우리 오늘 셋이 같이 먹자. 네네. 네. 야, 얘 정말. 자, 빵 가. 롤. 이거 안 드시는 거예요? 아, 이거 한 번도 못 들어갔거든요. 머리에 들어갔어요? 예. 아, 이거 100점이다. 와, 식감, 향, 풍미 이 세 가지를 다 하네. 밑에 닭과즙 때문에 식감이 네. 그냥 몽블랑 먹었을 때랑 완전 와. 아니, 근데 달지가 않아요. 와, 네, 많이 달지는 단 거 별로 않겠습니다. 안 좋아하는데 네. 달지가 않고 맨 마지막에 코코넛 그 씹히는 게 맞아. 장난이지. 동남아 여행 온 것 같고. 아, 진짜로. 편안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아이스크림 먹었던 쌈앙코 있죠? 그 맛이 나.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나 정성 있고 기품 있는 쌈앙코. 진짜 네, 맛있어요. 쓸쓸함은 안 느껴지는데요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. 만추보다는 브랜드 어때요? 되게 신나는데? 저 브랜드 너무 좋아해서. 제주1은 흑임자가 완전 주인공. 그리고 제주2는 들기름이 완전 주인공. 만추는 끝장이고요. 차장님은 그러면 이전에 디저트 전공이 아니셨다고 그랬는데 뭐 하셨어요? 그 전에는 커피를 직접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었고요. 그 전에는 디자인을 전공해서. 그래, 디자인 하셨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플레이팅이 완전... 이렇게 네네, 있었구나. 네네. 약간 목숨 거는 편이라서. 아. 네. 목숨 거신 것 같아요. 네. 아니, 그러면은 왜 K-디저트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일단은 풍류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, 그리고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의 디저트를 풀어내고 싶다. 야, 사장님, 저 이 단어 듣고 사실 요즘에 코로나다 보다 답답하고 각박하잖아요. 우리가 정말 풍류를 입고 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단어조차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요, 풍류. 네. 그러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나요?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시나요?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신 편이세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은 좀 많으시고요. 젊은 분들이 약간 이런 할매 입맛 이런 것들에 그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끼시고 찾아주시는 것 같으세요. 할매 리얼이 요즘 막 붐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차린 생각에는 네. 왜 할매 리얼이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레트로한 느낌이 그 젊은 분들이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거부감이 없고 장벽 자체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느낌이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러면 뭐 맛평 들어갑시다. 아, 진짜. 아, 오늘 그 차장님의 K-디저트는 뭐다? 차장님의 K-디저트는 뭐다? 완벽한 팀워크다. 왜요? 플레이팅 디저트라는 게 어려운 게 조화가 잘못되면 서로 따로 노는데 이 완벽한 팀워크가 굉장히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감동 먹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